쿨톤 분들 집중. 내거 찾았잖아. 와우, 존나 예뻐. 예쁜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앵옹앵, 진옹앵. 입니까? 페리페라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봄에 출시돼서 지금까지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틴트인데요. 이번 가을을 맞이해서 또 새로운 컬러 3가지가 나와가지고 새롭게 추가된 페리페라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3가지 컬러는 원쿨 평등을 지켜주셨고요. 케이스와 가격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기존의 컬러 1호부터 6호 컬러도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카드 걸어놓을 테니까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를 아직도 안 써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형만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가볍지만 입술에서는 쫀쫀 촉촉하게 남아있는 글로우 립 틴트고요. 끈적임은 전혀 없고 컬러도 예쁘게 올라가면서 윤광이 스르르 얹히는 그런 립 제형이라서 평소에 입술 건조하셔서 글로우 틴트를 찾으셨다 하는 분들은 너무너무 만족하실 틴트고요. 촉촉 틴트는 좋은데 무거운 틴트가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도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촉촉 쫀쫀 가벼운 글로이 틴트입니다. 립의 향 같은 경우에도 기존 틴트들과 동일하게 달달한 팝콘 냄새가 납니다.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올리브영 매장에서 꼭꼭 테스트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착색 같은 경우에는 어착핑 아닌 컬러 그대로 착색이 되고요. 세 가지 컬러 모두 다 첫 발색 컬러와 동일하게 이렇게 착색이 됩니다. 이번 립 틴트의 아쉬운 점은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처음 입술에 딱 얹었을 때는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컬러감인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조금씩 탁해지는 컬러감을 보여서 맑은 컬러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을 컬러의 변화랄까요? 근데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첫 번째 컬러부터 보러 가실까요? 오링 09번 심장 도둑. 내 심장을 빼앗아갈 만한 컬러인지 발라볼게요. 웜한 컬러입니다. 심장 도둑 확 댄스. 한 콧을 더 발라주니까 살짝의 코랄 느낌이 조금 더 올라오고 있거든요. 심장 도둑 컬러는 누디한 베이지 컬러인데 한 콧 발랐을 때는 내 입술 본연의 컬러가 좀 비치면서 발색이 됐는데 두 콧으로 바르니까 코랄 베이지 느낌이 조금 더 딥하게 올라오는 느낌이라서 맑은 느낌을 연출하고 싶으실 땐 한 겹 발라주시면 좋고 이 심장 도둑 컬러는 웜톤 분들 베이스 립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딱 가을 느낌? 홍시 같은 느낌이 떠오르는 컬러입니다. 심장 도둑까지는 아닌 것 같고 심장 도둑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냥 도둑 같은 느낌. 전에 리뷰했던 글로이 밤에서는 굉장히 가을 감성 낭낭한 느낌으로 립 네이밍을 만들어주셨는데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는 전에 시즌이 또 굉장히 오그리토그리한 귀여운 느낌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포기 못하셨나봐요. 심장 도둑까진 괜찮았는데 10호 요정 출몰. 요정 출몰. 요정은 어떤 색깔인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쿨이다. 쿨톤 분들 집중. 발라볼게요. 쿨이다. 오, 진짜 요정 출몰할 것 같은 컬러네. 굉장히 뽀용한데 살짝 느낌 있는 그런 뮤트한 핑크 컬러인데 너무 모브로 치우치지도 않고 너무 핑크로 치우치지 않아서 피부톤 밝거나 어둡거나 상관없이 쿨톤 분들이 발라주시면 너무 예쁠 모브 핑크인데 딱 그 모브와 핑크의 중간을 딱 예쁘게 맞춰가지고 솜사탕 캔디가 떠오르는 그런 뽀용뽀용하지만 느낌은 있는 굉장히 예쁜데요? 쿨핑크에 라일락 크림을 섞은 듯한 느낌? 여쿨 겨쿨 할 거 없이 쿨톤 분들이라면 사랑하실 수 있는 정말 요정 출몰할 것 같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름은 귀여웠어요. 다 네 글자 또 돌림이더라고요. 심장 도둑, 요정 출몰. 근데 마지막 컬러 11호 이름은 극락 좌표. 이걸 바르면 극락인 건가? 극락을 갈 수 있는 좌표를 알 수 있는 건가? 좌표를 알아보러 발라볼까요? 근데 요거 뭔가 예쁠 것 같아, 극락 좌표.
찾았다 내 거다. 찾았다 내 사랑. 내 거 찾았잖아. 와우 존나 예뻐. 이 컬러는 가을 웜톤 분들, 가을 뮤트, 여름 뮤트가 바르면 너무 예쁠 컬러예요. 뮤트한 핑크 브라운 컬러거든요. 엄청 맑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딱 한 콧만 발랐을 때 로드 좋아하는 사람, MLBB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반할 만한 그런 컬러예요. 말린 장미 느낌 조금의 핑크 브라운 느낌. 예쁜데? 근데 여러분 이 브라운이 노란 브라운 느낌이 아니라 살짝 쿨한 브라운 느낌? 살짝 모카라떼가 떠오르는 살짝 모브 느낌이 조금 들어있는 뮤트한 브라운 느낌이에요. 베이스리 누디한 거 차분한 거 깔고 안에만 톡톡 발라주면 더 진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페리페라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새로운 컬러 3가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웜쿨 평등하게 컬러를 출시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립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쌓여있는 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팀매치의 컬러는 한 통을 다 비워서 지금 두 통째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에 대한 애정이 듬뿍. 팀매치회를 이길 수 있을 컬러는 1호 팀매치회가 제일 최애 컬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오늘 페리페라 틴트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